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어쩔 차례요? 자, 이 126페이지 오늘 진도 나갈 거 보죠. 자, 오후 반까지 하려면 진도 빨리빨리 나가야 돼요. 자, 봅시다. 126페이지 보면 개업공개서 등의 금지행위 보죠. 자, 금지행위는 누구의 금지행위예요? 자, 개업공개사,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랬죠. 금지행위다. 자, 금지행위. 개업공개사 등하면 누구다? 소속공개사, 그 다음에 또 중개보조원까지죠. 자, 소속공개사하고 중개보조원까지가 개업공개사 등에 해당된다. 자, 그러면 금지행위라면 하지 말라는 행위죠. 자, 이것들은 제발 좀 하지 말라고 해서 일곱 가지를 일단 구분을 하고 있는데, 자, 이 일곱 가지 하면 뭐 한다 그랬어요? 하면은 일곱 가지 금지행위를 하면 뭐 한다? 돈 번다 그랬죠. 예, 네, 이제부터는 일곱 가지 행위를 하면 돈 버는 방법입니다. 자, 돈 버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문제는 걸렸다면 갑니다. 자, 어떻게 가냐면, 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 자, 1번부터 4번까지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에요. 자, 그러면 1-1 네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금지행위는 오늘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세요. 금지행위는 여러 갈래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일단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 대한 뭐예요? 매매업. 자,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업. 중개대상물이 뭐였죠? 중개대상물이란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차물이 있었죠? 그 다음에 임목, 광업재단, 공정재단. 자, 이거 중개대상물이었죠? 여기다 뭐를? 매매를 업을 하는 걸 금지한다. 자,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랬습니다. 매매를 금지하는 게 아니라 뭐를요? 업을 금지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업하면 뭐예요? 업하면 소위 말하는 뭐 하는 거다? 장사하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개업, 공개서 등은 집장사, 땅장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어요. 자, 매매 자체를 금지하는 건 아니죠. 집 팔고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업에 대한 개념, 자, 장사의 개념이 뭐랬죠? 두 가지 조건, 장사의 조건 두 가지. 제가 중개업이라는 조건에서 한번 봤습니다. 일단 뭐 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중개업이라는 조건에서 보면 장사 요건을 제가 계속해야 된다 하는 거와 그 다음에 보수받아야 된다, 돈 받아야 된다는 게 있었죠? 여기서는 보수받는다는 개념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하였는지 여부, 이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장사의 기본 조건이 뭐예요? 수익 남기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수익을 남길 목적으로 하는지 여부, 이런 것들에서 매매를 업을 하는 것을 판단한다.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하는 것을 금지한 거. 이거 왜 금지한다고 그랬어요? 싼 물건들을 일단 싸게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비쌀 때 다시 되파는 거. 그럼 돈 버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걸 금지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를 업하는 거 금지하고요. 이때 보면 자, 매매금, 매매만 나오면 틀리다 그랬죠? 조심하시고요. 그럼 임대업은요? 임대업은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안 된다? 임대업은 금지행위? 네, 아니다. 뭐만 금지되는 거예요? 매매업만 금지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자, 임대업은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럼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임대업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분명히 금지행위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일단 부동산 임대업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저 분명히 금지행위 아니라 그랬죠? 근데 왜 없어요? 자, 법인은 항상 머릿속에 뭘 떠올려야 돼요? 14조. 예, 네, 14조. 자, 법인은 14조에 규정된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라라고 했었죠? 그래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에는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 임대업은 14조에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공인하고, 그 다음에 또 부채 개업공개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협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 뭐 주택임대업, 임대라든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거 조심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금지행위를 보죠. 자, 무등록. 무등록. 업자 면속으로부터 의뢰받았거나 아니면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로부터 의뢰받았거나 명의 이용하는 행위. 자, 이 무등록. 대표적인 사람은 어디였어요? 시골에 가면 동네 이장. 있었고요. 그 시골 쪽에 가면 컨설팅 간판 달고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 알면서 의뢰받았거나 명의하면 어떻게 된다? 협력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요거 위반하면 1년 이하씩 또는 1처분의 벌금. 이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중개보수. 자, 보수에 대한 뭐예요? 초과수수. 초과수수를 금지한다 그랬죠. 자,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으로든지, 사례 증여 등 어떠한 명으로든지, 자, 보수를 초과해서, 보수나 아니면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랬죠. 이때, 어떠한 명목이란 뭘 얘기한다? 절대적 금지를 얘기한다. 자, 다시 한번, 어떠한 명목은 뭘 얘기한다? 절대적 금지를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중개보수나 실비에 대해서 한 푼에도 더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보죠. 자,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줬습니다. 여기 사례와 관련된 부분이죠. 스스로 알아서 더 줬어요. 이거 위반된다 안 된다? 위반된다 안 된다?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거거든요. 자, 위반된다 안 된다? 예, 네, 된다.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일단 초과수수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정상적으로 법정만 받으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의뢰인이 100만 원을 더 얹어줬어요. 받아야 돼요? 받으면 안 돼요? 받아야죠. 받으라 그랬죠? 예. 네. 다만, 돈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받아야죠. 준다는데. 그거 거절하면, 거절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뭔 미친놈도 아니냐? 저거 돈 주는데도 안 받냐? 이런 되어버립니다. 받아야 돼요. 다만, 얼굴 한번 쳐다보고 받으세요. 이거 실제 사건이 있는데, 이거 갖고 이제 협박한 사건이 실제 있었어요. 제가 좀 아는 사건은 좀 오래됐어요. 2004년도 사건인데요. 이거 갖고 이제 강의할 때마다 좀 써먹는데 아마 저는 모르는데도 아마 그 다른 데에 아마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저는 모르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자, 2004년도에 어디서 있었냐면 분당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분당이요. 엄청나게 뜰 때입니다. 지금은 저 분당이 조금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그때만 분당이 상당히 뜰 때예요. 거기서 아파트 중개주고 중개보수가 아마 200 얼마를 아마 받았던 것 같아요. 200 얼마를 이제 법정으로 딱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의뢰인이 얼마나 줬냐면 100만 원을 더 준 거예요. 봉투에 더 넣어가지고.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받아야죠. 그 실언서는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의뢰인이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럴게요? 100만 원 더 준 사람이 전화했어요. 전화해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뭐 하겠다? 네, 신고하겠다.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중개사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공인중개사를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공부 안 했던 사람은 절대로 요진 못해요. 자, 스스로 더 준 거를 법에 위반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공부한 사람 아니면 모르거든요. 어쨌든 신고하겠다 그래요. 자, 그럼 이게 뭐죠? 소위 말해서 협박입니다. 신고하겠다. 그래서 얼마를 요구하냐면 1,500인가를 요구했어요. 100만원 더 주고 나서 1,500 요구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래요? 너 끝까지 협박으로, 너 협박하는 거니까 나는 그렇게 의뢰하지 못하겠다. 끝까지 가자. 할래요? 1,500 줄래요? 줘야 줘야죠? 예. 네. 그게 현실적이에요. 자, 봅시다. 왜 줘야 되는 거나 보죠. 자, 일단 보죠. 초과수수하면 어떻게 된다? 형벌? 예, 1년 이하 징역 또는 1차 월금. 그러면 이제 설마 징역은 한 번이겠죠? 100만 원 더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법에는 위반돼요. 그러니까 뭐나? 벌금형은 물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보면 이제 사안에 따라서 틀리지만 보통 중개사법 위반해서 1년 이하 징역 1차 월금, 1차만 원의 벌금 같은 경우는요. 400에서 600 정도 선의 벌금이 나와요. 양도대화 같은 거 하면 약 한 600만 원 선에서 벌금이 나옵니다. 600에서 700 사이 나오고요. 자, 중개보수 초과수수 받은 부분 같은 경우는 액수에 따라서 좀 틀리지만 이 정도 선에서는 한 4,500 정도 나옵니다. 자, 벌금형 400만 원 받았다고 칩시다. 벌금은 선고받았어요. 그럼 뭐에 해당되죠?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았죠? 그럼 뭐에 해당돼요? 자, 이제 저번주 배운 거 복습입니다. 이거 다 복습이에요, 이거. 자, 뭐 해당되죠? 이 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 받았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세요? 엄정지? 결격 사유에 해당되죠. 기억나요? 2주 전에 배운 건데. 결격 사유? 결격 사유에서 그때 하면서 정신이 휘날려 나가가지고
자, 이 법, 2번에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으면 뭐 해야 된다? 예, 결격사유. 결격사유 몇 년이에요? 결격사유? 3년. 예, 3년입니다. 자, 그럼 결격사유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되겠죠? 절대 등록 취소입니다. 등록 취소되고, 몇 년간 시험, 몇 년간 중요 못해요? 3년간 중요 못하지요? 예. 1500 줄래요? 너 그 끝까지 갈래요? 예, 1500 주는 게 낫죠? 예, 그래서 1500 주고 무마시켰다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왜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할 때, 그때도 제가 한번 사례 한번 잠깐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의뢰인이 지가 필요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틀어지면 그것도 걸고 넘어지고요. 그러니까 의뢰인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할 때는 FMD를 하는 게 일단 좋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스스로 알아서 더 준 것도 위반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받을 때 한번 얼굴 쳐다보고요. 특히 날 모르는 사람 거 함부로 막 받지 마세요. 나중에 보면 위험합니다, 이게. 자, 어쨌든 그래서 됐고요. 자, 그냥 받았다가 되돌려준 거 어떻게 돼요? 위반되죠. 받았다가 다시 되돌려준 것도 위반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받은 부분은 어떻게 되죠? 더 받은 부분은 무효다. 무효가 되죠? 그래서 무효니까 다시 어떻게 한다? 반환 해줘야지만 된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거짓 언행 있었죠? 거짓 언행. 거짓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을 금지한다 그랬습니다. 자, 거짓 언행.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거짓말한 거죠? 그 밖의 방법 알면서도 안 알려준 거예요. 침묵. 자,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겠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런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이란 권리관계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에 뭐도 포함된다? 가격도 포함된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교재에 한번 팔려 나올 겁니다. 매도 의뢰인과 짜고 가격을 높이 받아서 차액을 편찬하는 행위. 자, 제가 아마 예를 들었을 거예요. 1억에 팔아줘. 라고 제시를 했는데, 개업공개사가 내가 이거 1억 2천에 팔아줄 거니까 2천만 원 갖고 우리 나누자. 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그러면, 매도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겠죠? 근데 결국 누구한테 가격을 거짓말하는 거? 예, 매수하는데 가격을 거짓말하는 거죠. 자, 이것도 거짓 언행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년 이하 징역돈처럼 벌금 보면 매무수거 이렇게 되죠? 자, 다시, 그죠? 매무수거. 자, 매무했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매매. 무, 무등록자 알면서 의뢰받는급 영영, 수, 보수, 초과수수, 거짓 언행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1. 자, 그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5번, 6번, 7번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자, 그러면 보죠.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이 있습니다. 증서, 중개, 매매업. 자, 증서, 중개, 증서에 대한 매매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증서는 뭐다? 자,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 이렇게 나오죠? 그럼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이 금지된 부동산 분양, 임대 등 관련된 증서 오면 대표적인 뭐가 있었어요? 청약, 예금, 통장 있었죠? 청약, 통장. 자, 이걸 뭐라 그랬죠? 입주자, 저축, 증서라고 그랬습니다. 자, 청약 통장. 이 청약 통장은, 자, 실질적으로 어디에서도 금지돼요? 주택법에서도 금지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법에서 금지됩니다. 주택법에 보면 청약 통장에 대해서 양도 알선을 금지하고 있어요. 주택법에서 양도 알선을 금지하고 있고, 그 다음 중개사법에서는 이것을 중개주거나 매매를 업하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증서에 대해서 중개중으로 매매업하면 어떻게 된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벌금. 자, 3-3인데요. 자, 이때 증서와 관련된 부분에서 증서와 해당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뭐 있어요? 분양권. 분양권은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상가 분양 계약서. 상가 분양할 때 쓰려는 상가 분양 계약서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외에도 뭐 도정법상 입주권 있죠? 그런 것들 증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다? 중개대상물이죠? 자, 뭐, 아파트 분양권, 그 다음에 또 도정법상 입주권 다 뭡니까? 중개대상물에 해당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섯 번째 보죠. 직접 거래. 직접 거래, 그 다음에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 그랬죠. 자, 직접 거래. 누구와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한다?
누구와 직접 거래?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한다고 했어. 중개 의뢰인이 누구예요? 중개 의뢰인이란 내 사무실에 찾아와서 팔아달라 사달라라고 어떻게 돼요? 의뢰하는 사람이죠. 그 의뢰한 사람과 거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는 직접 거래 상관 대리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자, 직접 거래를 금지한 이유가 뭐예요? 의뢰인이 물건을 싸게 내놨어요. 그거를 내가 직접 사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요? 뒷판을, 비싸게 뒷판을 행위를 금지하게 해서 이렇게 직접 거래를 금지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A가 갑에게 의뢰했는데 갑이 A와 거래했다면 이게 뭐가 된다? 직접 거래죠?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걸 금지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갑이 B에게 연결시켜줘가지고 A와 B가 거래를 성사시키기로 합니다. 근데 이 B가 누구냐면 갑의 가족이에요. 갑의 가족이 B입니다. 이거 직접 거래 해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직접 거래 해당 되지 않는다. 부인, 남편, 아들, 딸 가능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 B가 갑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안 됩니다. 자, 보통 이제 남편이 개업공인에서 하면 누가 사무실에 와 있어요? 예, 네, 부인이 와 있죠? 그러면 가족 간에 괜찮다 그래가지고 저 사무실에 와 있는 부인한테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사무실에 눌러앉아 있는 순간에 뭐가 된다? 중개보전. 자격증 없으면 당연히 중개보전이죠. 사무실에 앉아있는 순간부터는 중개보전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이라 하더라도 이런 점 조심해야 돼요. 자, 어쨌든 이거는 직접 가야 되는지 않는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요게 다른 개업공인사입니다. 자, A가 을에게 의뢰한 거예요. 을에게 의뢰했는데 을이 옆집에 있는 갑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물건 네가 하나 사놔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이 A의 물건 샀다. 이거 직접 거래 해당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른 개업공인사를 통해서 한 거죠. 직접 거래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가 B예요. 자, 여기에서 A는 B에게 위임을 시켜줍니다. 위임했어요. 자, 그럼 위임했으면 대리권을 수여받은 거죠? 자, 그런데 이 B가 갑에게 물건을 의뢰하고 갑과 B가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거는 직접 거래 해당 된다 안 된다? 직접 거래 해당 된다. 수임인 대리인과 계약 체결하는 것은 직접 거래 해당 된다. 왜요? 얘는 거래 당사자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얘가 어떻게 돼요? 의뢰했죠. 의뢰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수임인 대리인과 거래한 것은 직접 거래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세 가지 지금 시험 문제 다 나왔던 거니까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양쪽 대리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A는 갑에게 네가 알아서 좀 팔아줘, 1억에 좀 팔아줘 이렇게 제시합니다. 그래놓고 얘한테 뭐 한다? 위임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는 자, 네가 알아서 좀 사놔봐 라고 위임시키죠. 저 자산관리를 개업공인에서 맡기는 사람들이 좀 있다 그랬죠. 그런데 자, 이거를 갖다가 갑이 1억짜리를 얘한테 1억 2천에 팔아먹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자, 일단 양쪽으로부터 대리 위임을 받죠. 그러면 계약서는 누가 혼자 다 써요? 네, 혼자 갑이 다 쓰게 되죠. 자, 인감도장까지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갑이 혼자 다 쓰는 거죠. 이때 자, A용 계약서는 1억짜리 쓰고 B용 계약서는 1억 2천짜리 써가지고 1억 2천 받아가지고 얘한테 얼마 건네주고? 예, 1억 건네주고 2천만원 챙겨먹는. 자, 양쪽 대리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그랬죠. 이거 의뢰 당한 사람들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러면 이때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를 금지한다? 쌍방 대리, 양쪽을 대리하는 걸 금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이거 상당히 많았다 그랬죠? 근데 요즘은 그래도 많이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많이 해요. 자, 일단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자, 실제 거래 가격이 어디에 기재돼요? 등기부에 기재가 되죠? 실제 거래 가격, 보통 이제 등기부에 실제 거래 기재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아는 거예요. 만약에 1억 2천에 등기부에 기재, 나 이거 얼마에 팔았는데? 예, 1억이 팔았는데 왜 1억 2천이야? 이거 들고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없어진 없어졌는데 그래도 지금도 한다.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보통 얘가 보통 위임하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모르는 사람? 대부분 아는 사람이에요. 대부분 아는 사람입니다. 이게 문제는 아는 놈이 더 무섭죠, 왜? 예, 믿는 도끼에 발대 찍힙니다. 자, 얘 갑이 B한테 전화해서 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요거
1억에 신고하자. 가격 내려서 신고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세금도 아무래도 적게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싫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양도소득세가 좀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얘 핑계 됩니다. 아, 저 매도 쪽에서 요거 가격 좀 내려가지고 하자 그러는데 조금 이렇게 좀 내가 얼마 정도 세부 보전해 줄게, 뭐 세금 좀 보전해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하면 자 이거 허락을 합니다. 그러면 신고 얼마로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등기 부분 얼마에 거래된 걸로 보여요? 예, 이렇게 거래된 걸로 보이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걸리면 어떻게 된다? 예,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벌금입니다. 그래서 돈 버는 방법이라 그랬죠? 예, 돈 버는 방법이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걸리면 제 탓 아니에요. 자, 어쨌든 뭐를 막기 위해서? 이걸 막기 위해서 쌍방 대리를 금지한다. 자, 그러면 이때 일방 대리는요, 한쪽만 대리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 금쟁이 아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일방 대리는 이거는 금쟁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적거래 쌍방 대리는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 임대차까지도 포함되고요. 본인이 허락해도 위반돼요. 요거는 본인이 허락해도 위반된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투기조장 행위가 있었죠. 투기조장 행위가 있었습니다. 투기조장은 미등기 전매를 중개해주거나 아니면 또 전매가 제한된 것을 중개를 해주는 등 투기를 조장했었어요. 자, 전매 제한된 것. 자, 미등기 전매 중개, 전매 제한된 건 중개했습니다. 미등기 전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중간 생략 등기라고 그러죠. 자, 중간 생략 등기. 자,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었죠. 중간 생략 등기 효력은 있죠. 다만, 법에는 위반된다 그랬죠. 자, 이거는 중간 생략 등기는 어느 법에 위반된다? 이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위반됩니다. 형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기억해 놓으세요. 형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중간 생략 등기 한자, 탈세 목적이거나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를 한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중개 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죠. 비록 이때 전매 차익이 안 나도, 원래 중간 생략 등기는 뭐예요? 전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전매 차익이 안 나도 위반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전매 제한된 거. 대표적인 뭐예요? 투기, 과열, 지구 내 분양권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위반해서 하면 투기 조장에 해당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원 벌금. 자, 뭐죠? 증직상투랬죠? 증 뭐예요? 증서, 중개 매매, 직, 직접 거래, 쌍방대리, 투 뭐예요? 투기 조장이 있죠. 자, 요거, 1-3-1 반드시 넘지 좀 기억해라. 자, 1- 뭐였죠? 증서, 아, 자, 뭡니까? 매무수가 있죠? 자, 일단 매무였죠? 중개 대상으로 매매업, 무, 무등록자, 알면서, 의뢰분권 명령, 수, 보수, 초과수수, 거, 거짓하는 일이죠? 자, 그러면 3-3, 증직상투, 증, 증서, 중개 매매업,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 행위.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이거를 위반한다면, 자, 위반한다면, 요때는, 자,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떻게 된다? 행정처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1-3- 다 똑같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된다?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어디에 해당되죠? 업무정지. 이거를 또 소속중개사에 바르면, 소속 공인중개사가 위반한다면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자격 정지. 자, 1-3-3 형벌뿐만 아니라 개업공개사는 어떻게 돼요? 등록이 취소될 수 있고 소속공개는 어떻게 된다? 자격 정지. 이렇게 되죠. 행정처분도 같이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금쟁이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일단 금쟁이와 관련된 부분 한번 정리를 해봤고,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문제 한번 볼까요? 134페이지를 보죠. 자, 134페이지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개업공개사 등의 금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 행위에 해당된다.
직접거래는요, 금쟁이. 자, 대리인과 직접거래. 대리인과 직접거래. 요거, 금쟁이. 직접거래는 대리인도 포함된다 그랬죠? 대리인과 직접거래는 또 포함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리인과 직접거래는 그 금쟁이? 이죠? 아, 다리 아픈데 여기까지 자꾸 가게만. 자, 여기 직접거래는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수임인, 대리인과 직접거래한 거 이겼었죠? A하고 B가 있는데 여기 갑이 있다. 자, 이렇게 위임을 시켜주는데 얘가 어떻게 된다? 자, 얘한테 의뢰했죠? 의뢰했는데 갑과 B가 계약을 채는 거예요. 누구 물건 산 거예요? A 물건 샀죠. 그러나 자, 이 대리권을 수여받는 자는 뭐에 해당된다? 거래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얘한테 의뢰했으니까 갑은, 자, B는 갑의 의뢰인이 된 거죠. 그럼 이렇게 계약을 채웠다면 직접거래 해당? 네, 된다라는 부분이었죠. 자, 그래서 이건 직접거래 해당된다. 자, 그러면 뒤에 거래 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니, 예, 요게 아니죠? 예, 쌍방 대리가 금쟁이죠? 예, 일방 대리가, 일방 대리는 금쟁이에 다니지 않는다. 자,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 개업공개사가 중개된 상물의 매매를 업으라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문장 나옵니다. 뭐, 문제를 갖다가 자꾸 이제 변형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하는 행위는 금쟁에 해당된다. 뭐가 좀 뺐어요? 업이 빠졌죠? 예, 요거는 금쟁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금쟁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 지금 금쟁이를 개업 공중에서 위반하면 상대 등록 취소. 상대 등록 취소는 어떻게 돼요? 등록 취소하거나, 그 여기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또 6월 이내 업무정지. 상대 등록 취소는 곧 뭐다? 업무정지. 이렇게 됐죠. 자, 4번에 소속공개사나 중개보전이 금쟁이에 해당되는 위반을 하여 처벌받은 경우 개업공개사에게 관련 법칙 규정이 벌금을 구한다. 이게 뭐죠?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 초과수수 금지 의무는 강경 규정으로 초과수수된 중개보수는 무효이다. 네, 맞아요. 예, 맞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제 교육을 보죠. 자, 교육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 그 다음에 또 거래사고 예방교육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칠판을 통해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고 넘어갑니다. 필기는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비교를 하고 나중에 이제 5월달에 요약점 나오면 거기서 또 한번 정리해보고 하는 겁니다. 자, 보죠. 실무교육을 보죠. 실무교육은 자, 실시권자가 누구였죠? 실시권자가 시도지사가 실시권자죠. 자, 그럼 대상이 어떻게 됐죠? 대상은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 즉, 뭐예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사원 또는 임원이 어떻게 돼요? 되고자 하는 자죠. 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되죠? 되고자 하는 자. 그 다음에 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보죠. 그래서 등록을 하고자, 사원임원 되고자, 책임자 되고자, 소속공개사 되고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죠.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는데, 자, 이거 왜 교육시켜요? 얘네들은 실무를 좀 알아야죠. 실무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교육시키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때 실무교육의 시기는 언제라 그랬어요? 시기는 전 1년 이내 이렇게 되죠. 전 1년 이내. 자,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됐죠. 자, 일단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 그 다음 분사무소 설치신고할 때는요,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 고용신고할 때는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일단은 받아줘야지만 된다. 다만, 실무교육을 안 받아도 되죠. 어떤 경우에? 일단, 폐업 후 1년 이내 다시 등록하거나, 고용관계 종료된 후에 1년에 다시 고용되거나, 자, 그럼 쉽게 얘기하면, 나갔다가 몇 년 이내? 1년 이내 다시 들어온다면, 이때 실무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안 까먹는다. 그래서, 그럴 때는 실무 교육 받지 않는다. 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실무교육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내용은 어떻다? 일단은 법률 지식이 있었죠? 전문직원으로서의 법률 지식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부동산 중개나 아니면 또 경영과 관련된 뭐예요? 실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다? 직업 윤리가 있었어. 시간이 어떻게 됐죠? 시간이 자 28에서 뭐예요? 32 이렇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지침 마련 규정이 있습니다. 교육의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 자, 이건 주위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실무교육과 관련된 부분 한번 구분해 봤고, 자, 그러면 이제 직무교육이 있었어요. 직무교육이 있습니다. 직무교육은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지사. 시도지사 또는 누구였죠? 하나 더 있었죠? 네, 등록관청. 등록관청이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직무교육의 실시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은 누구라 했죠? 대상은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이 어떻게 돼요? 되고자 하는 자죠. 중개보조원이 되고자 하는 자 있습니다. 자, 시기는요? 시기는 마찬가지로 전 1년 이내죠. 전 1년 이내.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얘도 마찬가지로 실무교육 안 봐도 돼요. 어떤 경우에요? 나갔다가 1년 이내 다시 들어온다면 고용관계 종료된 뒤에 1년에 다시 고용신고하죠? 이때는 직무교육을 안 받는다. 자, 그러면 내용이 어떻게 되죠? 내용은 뭐만 한다? 직업 윤리만 일단 내용입니다. 직업 윤리.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어떻게 되냐면 시간은 직업 윤리만이니까 시간도 좀 적겠죠? 3, 4, 선화 시간이죠. 3시간에서 4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침과 관련된 부분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두 가지만을 비교해보면, 자, 소속공인중개사는 무슨 교육 받는 거고요? 소속공인중개사는 예, 실무교육 받는 거고, 중개보조원은 무슨 교육 받는다? 예, 직무교육.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연수교육이 있었어요. 자, 연수교육. 자, 연수교육은 요거는 일단은 대상을 보면 일단 실시권자부터 그죠?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연수교육 실시권자는 예, 이거는 시도지사 이렇게 되죠. 시도지사인데 자, 대상을 보면 누굴 대상을 한다? 개업 예, 공인중개사 및 누구다? 및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자,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가 뭐가 되는 거? 일단 연수교육 대상이에요. 그럼 얘는 이미 어떻게 돼요? 들어와 있는 사람이죠.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실무와 직무는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이죠.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인데 얘는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 자, 이걸 연수교육이라고 합니다. 다른 직종 같은 경우는 흔히들 보수교육이라고도 많이 해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연수교육은 자, 시기가 어떻게 된다? 시기가 실무교육을 받은 날부터 몇 년마다? 2년마다 받으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연수교육은 2년마다 어떻게 돼요? 2년마다 2년간으로 계속 어떻게 돼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공개사요. 여기에 개업공개사 등은 연수교육 받는다. OX 등하면 틀리죠. 여기는 자, 연수교육 대상에는 누구는 포함 안 돼요? 중개보조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포함되지 않고 누구만? 얘와 얘만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무교육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이런 것도 문제 참 나오기 좋아요. 직무교육 받은 날부터 2년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문장이 하나씩 다 바뀔 수 있는 문장들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 내용은 자, 법제도의 변경 사항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중개와 그 다음에 또 경영 실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예, 직업 윤리 이렇게 되죠. 자, 연수교육과 실무교육을 보세요. 연수교육과 실무교육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죠?
부동산 중개 경영하시면 직업이 같죠?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차이점이 생겼어요? 예. 네. 여기에는 뭐가 있었다? 법률 지식이 있었죠?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지금? 예, 네, 변경사. 이런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보고요. 자, 시간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어떻게 된다? 예, 네, 12에서 16. 지금 현재 이틀 한다 그랬죠? 12에서 16. 시간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연수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또 이거는 2년마다 계속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받을 대상자들이 어떻게 돼요? 대상들이 손꼽아서 기다리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언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통지해 줘야 돼요. 자, 이거는 교육에 대한 통지 규정도 있습니다. 2년이 되기 몇 개월 전까지? 2월 전까지 통지하라고 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침 마련 구정이 있었고요. 지침은 조금 이따가 한번 한꺼번에 할 겁니다. 자, 연수교육은 누구가 대상이라 그랬죠? 개업공인회사, 소속공인회사. 이거 2년마다 안 받으면 어떻게 될까? 위반시? 예, 네, 5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개업공인회사가 연수교육 안 받으면 개업공인회사가 500만원. 소속공인회사가 연수교육 안 받으면 소속공인회사가 5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안 받은 사람들 있죠? 안 받은 사람들은 다 500만원 과태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연수교육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또 하나의 교육이 있었죠? 뭐 있었어요? 거래, 사고, 예방교육이 있었습니다. 예방교육. 거래, 사고, 예방교육. 자, 이거는 일단 실수권자가 누구였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또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죠. 자,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이. 관청이 누굴 대상으로 한다? 대상은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었죠. 개업공인중개사 등 하면 뭐예요? 소속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까지.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까지가 여기에 연결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수시교육이라고 그랬죠? 필요할 때마다 하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기적 교육이다라고 합니다. 1년에 두 번도 교육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1년 아예 교육을 안 할 수도 있다. 자, 지금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각 지역마다. 뭐를 실시하냐면, 여러분들 저기 제가 내년부터 요 실무 시험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거 하나 있었죠?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전자계약 체결하는 거 있죠? 그거 지금 각 지역별로 지금 실시하고 있어요. 이게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데 뭘 근거로 실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근거는 지금 이거 갖고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의 목적이 수시로 바뀌죠. 자, 어떤 법이 개정됐거나 어떤 이걸 꼭 교육시켜야 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이 어떤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일단은 거래사고 예방교육에서 보면 시기 언제인지 모르죠. 없어요. 규정 없죠. 1년에 한 번도 실시 안 할 수도 있고 몇 번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내용 몰라요. 상황에 따라 다르죠. 내용 모르니까 당연히 어떻게 시간 모르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세 가지 시기, 내용, 시간은 아예 모릅니다. 규정 없어요. 그리고 자, 교육하려면 알려줘야지만 되죠. 통지 규정이 있습니다. 통지 규정이 있는데 통지는 며칠 전까지? 12일 전까지 통지하라. 통지가 하나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교육비 지원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교육비에 대해서 뭐 한다?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자, 그래서 거래사고 예방 교육까지 한번 구별하는데, 자, 그럼 뭐죠? 이 네 가지 교육에 시식권자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사람 뭐 있어요? 예, 네, 실효사는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교육을 실시할 수 있죠? 거래사고 예방교육. 자, 등록관청은 어떤 교육을 실시할 수 있어요? 직무교육과 네, 거래사고 예방교육. 두 가지를 실시할 수 있는 실시권자가 되는 거죠. 자, 네 가지 공통은 누구고요? 네, 시도회사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시간 한번 볼까요? 시간. 자, 실무교육 몇 시간이고요? 28, 32. 직무교육은 3, 4. 연수교육은 12, 16.
거래사가 배분 교육은 없죠. 자, 교육 내용 보죠. 교육 내용 보면, 자, 거래사고 예방교의 내용은 없죠. 뭔지 모르니까. 자, 그러면 세 가지에서 교육 내용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공통이 뭐 있어요? 직업 윤리가 공통이죠. 세계교육에. 자, 그 다음에, 자, 실무와 직무에서는, 자, 차이점 이렇게. 요거는 아까 설명드렸죠. 변경사항하고 법률지식. 자, 그 다음에 여기 직무교육에다가 이렇게 뭐 경영실무, 부동산 중개실무, 경영실무 들어가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다 크로스돼가면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재 보면 이제 136페이지 보면 교육의 지침 마련 규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교재, 여기서부터 이제 교재 갖고 한번 해보죠. 자 일단 교육의 지침 마련,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 직무, 연수교육에 대해서 지침 마련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뭐뭐에 대해서 실무, 직무, 연수교육. 그러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지침 마련 규정이 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교육의 지침에 포함될 사항은 교육의 목적이라든가 대상, 과목시간, 강사자격, 수강료, 수강신청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침에는 집행 들어가서. 자 그러면 이때 교육비 지원은요, 교육비 지원 규정은 지침에 있어요 없어요? 자 요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지침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어디 있긴 있었어요. 거래사고 예방 교육에만 교육비 지원이 있었죠. 예, 네, 그래서 요 지침에는 교육비 지원 규정이 없다. 자 그런 거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위탁 부분이 있습니다. 자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은 대통령령 전원바에 따라서 업무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 전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업무위탁에서 이제 하나를 본 게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시험의 위탁이 있었어요. 시험 위탁 기억나시나요? 자 시험 위탁권자가 누구였죠? 시험의 위탁권자가 시도지사가 위탁한다 그러면 틀리다 그랬죠? 시도지사하고 국장을 묶은 사람이 뭐였죠? 시도지사하고 국장을 이걸 묶으면 시험시행기관의 장이라고 그랬죠. 시험시행기관의 장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시험위탁은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교육의 위탁이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는, 자, 교육의 위탁은 누가 한다? 시, 도, 지사가 합니다. 실무, 직무, 연수교육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위탁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위탁 규정 없습니다. 실무, 직무, 연수교육에 대해서. 자, 어디다 위탁할 수 있어요? 부동산 관련학교 개설된 고등교육부 제2조였다는 학교.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전문대학 또는 대학이라 그랬죠? 제2조였다는 학교는 뭐다? 전문대학 또는 대학. 자, 협회. 그 다음에 공기업 준정위원회 위탁할 수 있다. 위탁한 때 어떻게 된다? 관보에 고시한다 그랬죠. 시험 위탁도 마찬가지로 관보에 고시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보에 고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육관 인력 시설 기준이 있어요. 인력 기준. 자, 강사 기준인데,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돼요. 강사 기준. 박사기술자. 박사기술자는 경력 기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전임 강사는 몇 년? 2년. 그 다음에 석사학위? 3년. 그 다음에 변호사? 2년. 7급상 공무원? 6개월. 담당 공무원 6개월. 그외 자격증 3년. 경력 기준입니다. 자, 박사기술자는 경력 기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임 강사는 2년. 석사학위는 3년. 전2, 석3,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전2, 전임 강사 2년. 석사학위 3년. 그 다음에 변호사 2년. 자, 그 다음에 7급 이상 공무원 6개월. 7급 이상 담당 공무원이죠? 중요한 담당 공무원 6개월. 그 다음에 또 그 외 공인중개사부터 해서 3년. 자, 요 자격 요건이 있어야지만 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강의실 확보하라 그랬죠? 1개선 확보하라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의 일단 기준입니다. 자, 이제 교육과 관련된 부분 한번 구분해 봤는데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공유다 법령상 개혁공개서 등의 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분사무소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 지적하실 자는 연속욕파 된다. 책임자가 대고자죠. 일단 그렇죠. 자, 책임자가 대고자 하죠. 들어오고자 하는죠. 그럼 무슨 교육 받아야 돼요? 그렇죠. 실무교육이죠. 실무교육. 그리고 이제 점점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고용신고일이 아니고 설치신고일입니다. 설치신고일이라고 정확히 표현하면. 자, 그래서 어쨌든 문구는 두 개 틀렸어요. 고용신고일이 아니고 뭐다? 설치신고일. 그 다음에 또 연수교육이 아니고 실무교육.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런 식으로 실시권자도 바뀌어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폐업신고 1년 이내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지 않아도 된다. 나갔다가 1년 이내 다시 하면 받지 않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3번에 시도사는 연수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실무교육 또는 연수를 받은 후 2년이 되기 1개월 전까지 장소를 통지해야 된다. 2이죠? 2년이 되기 2개월 전. 연수교육 시간은, 연수교육 시간은 12, 16. 실무교육 시간은 28, 32. 직무교육 시간은 3, 4. 이겠죠. 고용관계 종료신고 1년 이내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전도 직무교육 받아야 된다. 이건 어떻게 돼요? 예, 1년 이내 다시 하죠? 아, 그럼 직무교육 대상? 아니죠. 예. 자, 139페이지 좀 쉬었다 하시죠.